정말 누군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그게 떨림일 수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닭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울림이 진정으로 울리면서 표현되는 움직임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 출발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한국무용총동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 마당춤 출신이고요, 제가. 그래서 현대무용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한국 춤은 이렇다,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서기 위해서 이번 작업에 아프리카의 마당춤하고 그리고 한국의 마당춤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하면 어떤 게 재미난 게 나올까에 대해서 조금 먼저 고민을 했고요. 기획할 때부터 섭외를 했던 아프리카 무용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춤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좀 긴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거의 최종 발표 직전에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말레이시아 출신 남자가 섭외가 됐어요. 생각보다 독특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아프리카와 한국춤과 말레이시아의 뭐 전통이 융합되는 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재미있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